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와 조금 동일한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으나 코스피 쪽에선 하락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에서 벌써부터 2천억 가까이 쏟아지면서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 민감 중우장대 종목군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 오늘이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전략 챙겨갈 오늘 사영관 차장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현재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이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완화 소식이 전달되면서 조금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죠. 크지는 않습니다. 셀 업체들 오늘 좀 하락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에코프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 강세를 기록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또한 에코프로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은 조금 갈렸죠. SK하이닉스는 0.6% 상승, 오늘 아침에도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등 나오면서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한 2주간 주간으로 상승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리더니 이번 주도 그런 흐름입니다. 하나오션부터 해서 HD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나타나고 있지요. 중국의 경기 모멘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도 오늘 강세권역에 들어가 있어요. 게임주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면서 오늘 상승권역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군들 순환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 선택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의 관심을 좀 압축해 가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님, 저희가 여러 종목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롯데케미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 5월 16일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 3일간 흐름이 좋고요. 오늘장도 4에서 5% 상승권이에요. 계속 네. 보유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5월 16일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23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지점들과 그때 당시 이제 1번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중국 어떻게 될 거냐를 말씀을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는 손잡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중국이 그에 걸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일단은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섹터들이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16만 한 5천원, 6천원대 쌍바닥을 한번 만들면서 매수기에 충분히 주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지점 19만 원을 잘 돌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물대는 두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또 뚫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주봉상으로 갔을 때 20만 원 초반대 부근만 중국의 부양책에 의해서 잘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들이 전부 다 적절하게 자리 배치를 하면서 23만 원 목표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23만 원의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겠다.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받았습니다. 사용관 차장님, 요즘 취미가 목표가 달성이신가 봐요. 다음 종목도 TA 항공 목표 주가 3,500원 주셨었는데 네. 넘어섰습니다. 어제 돌파가 됐고 오늘도 일단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어요. TA 항공 뭐 LCC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가장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총들이 다른 것 대비했을 때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네. 진에어나 제주항공 대비했을 때 가볍진 않은데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수급이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외국인들 그리고 투신, 3호번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조합이 들어와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 마지막 이평선 지지 받아야 되는 121선을 크게 안 무너뜨리고 굉장히 많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떻게 과연 리오프닝이라든가 부양책이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 기대했었는데 그거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계속 비수기임에도 좋았고 성수기, 극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121선 부근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3,500원을 말씀드렸는데 달성을 했어요. 달성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중국 쪽의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또 호전이 약간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수급도 끊기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500원 찍는 거 보고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차 4,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의견으로 티웨이 항공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아, 또 다른 특징주에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호텔 신라 궁금합니다. 미중 간의 화해모드 조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 이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 혹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증가한 오늘인데요. 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가가 사실 85,000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아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네. 오늘은 2% 상승인데 이제 좀 의미 부여 가능할까요? 아, 그래도 이쪽은 다른 좀 항공이나 이런 쪽들 대비했을 때에는 크게 지금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의심적인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5.8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다 반납하고 2.46% 정도의 상승세만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초반에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세가 올라갔는데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집계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인과 기관들 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텔 신라는 일단 일봉상에서 한 7만 2천 원 부근 정도는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8만 5, 6천 원 부근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여지는 다른 오히려 화장품주들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LCC 쪽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호텔 신라는 일단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온 가운데에서 수급을 꼭 체크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까지 해서 전략 챙겨봤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첫 번째입니다. WCP, 분리막 업체 중 하나인데 밸류 업그레이드 시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PM 영업이익률 21%입니다. 영업이익률 21% 이 분리막 업체,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사에서 굉장히 네. 좋은 편인가요? 굉장히 좋죠. 일단 비교할 만한 업체가 SKI 테크놀로지인데 수익성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이 더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분리막이라는 것은 배터리에서 전체 원가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양극재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40%에서 60%까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봐서 우리 배터리 수주장고 3사가 1,100조다라고 하면은 중간값 잡았을 때 550조가 양극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죠.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리막의 비중이 작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12%가량 차지하는데 1,000조만 잡아도 120조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시장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분리막의 역할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서로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분리막을 설치를 해서요.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미세한 틈들이 있습니다. 미세기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성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리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업 특성상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1분기 비수기였는데 21%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물론 향후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봤을 때 2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주 고객사인 삼성 SDI의 안정적인 가동률에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25년까지 이 분리막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성장이 전망이 되는 분야인데 중국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손잡고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쪽에 배터리라던가 이런 소재 같은 것들 부족하게 되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의존하는 거 아니야? 밸류체인으로 미국에 중국을 포함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하원 쪽에서도 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여라 줄여라 라는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 무드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부분들, 일시적일지 계속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분야들, 첨단 분야죠.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밸류체인으로 중국을 집어넣어줄까?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에 화해 모드가 조금 조성됐다고 해서 패권을 사이좋게 나눠갖고 앞으로 모든 걸 함께하자 해서 다시 세계화 이렇게 가진 않겠죠. 어떻게 네. 진행될진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지나친 악재 해석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WCP 얘기 해나가보죠. 다음 키워드가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IRA 얘기 이제 세부 규정안 나오고 나서 네. 계속 분리막 업체들의 고객사가 다변화될 거다.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삼성 SDI 아까 주고객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 SDI가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주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공격적으로 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인트 벤처 의지도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일단 GM에 이어서 스텔란티스까지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진행이 되면서 바로 AMPC라고 불리우는 생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탑픽으로 꼽고 있는 업체고 이번 하락에서 또 매수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삼성 SDI 이 것에 기인해서 정말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을 했지만 이게 또 약점이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단일 고객사에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과 SKI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렸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의 다변화로 인해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박스권을 주가가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한 5만 3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번 달에는 강하게 22%가량 고가 기준으로는 30%까지 이번 달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처럼 중국 밸류체인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이런 해석들에 따라서 오늘 훅 빠지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갔었네요. 와. 근데 지금은 그 반으로 줄여서 일단은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이제 24년도에 헝가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또 이루어질 거고요. 셀 기업은 소재, 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 다변화를 해나가야 되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헝가리 공장도 아마 그런 개념에서 더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WCP의 밸류 평가에 봐야겠죠. 앞서 이제 처음에 SKI 테크놀로지보다 이제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뭐 이익에 대한 전망과 이 흐름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네, 현재까지는 사실 SKI 테크놀로지랑 수익성 자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뭐 좋아질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현재 영업이익이 올해 700억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순이익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이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총에서 POR, 우리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 2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오늘의 급락 때문에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4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5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500억 잡으면 지금 POR 기준으로 한 14배 중반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분리막이 또 원가 비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밸류 정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약간의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분명히 꾸준히 봐야 될 종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오늘 뭐 낙폭 좀 줄여서 6만 5천 원권 진행 중입니다. 네. 1차 목표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6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드렸는데 계획을 했었거든요. 오늘의 조정이 사실 저한테 조금 반가워요. 왜냐면 계속 올라갔더라고 하면은 이 가격에서 6만 원까지 빠지라는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이 왔을 때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3% 내외
정도에서 손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5천 원 잡은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부분들과 고객사의 추가 확보 이런 부분들 보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WCP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관 차장님은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판단 내려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또 섹터 대장주가 등장했어요. 셀트리온. 이 대장주의 제대로 된 귀환은 도무지 언제일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뭐 유플라이마 이렇게 네.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이름을 다 외울 만큼 사실 바이오 시밀러 쪽에 셀트리온의 영향력은 큰데 네. 주가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서정진 회장 복귀한다라고 하면서 5월 초에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줬는데 전고점 결국에는 18만 원 못 뚫고 또 막히면서 121선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오히려 저는 또 판단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계속 확장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5년까지 지금 현재 6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데 11개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연내 최대 5개의 글로벌 허가 신청이 예정이 돼 있어요. 프롤리아라던가 악템라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스텔라라 이런 쪽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시장 규모 보면 23조 원입니다. 상당히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량한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졸레어 같은 쪽들도 큽니다. 이런 것들이 천식과 두드러기 치료제 이런 쪽인데 이미 유럽 쪽에 임상 허가 신청을 해놓은 완료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9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크레부스라고 있어요. 이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데 로슈에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바이오 시밀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가 FDA에서 승인을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또 들려왔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바이오 시밀러 숫자 내주던 것들 여전히 순항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제약 바이오사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뉴스는 해외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일어나고 있느냐. 뭐 휴미라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 시기 등이 다 보니까 이제 시밀러 제품들의 성과에 네.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외형이 계속 성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램시마 SC라는 제형을 내놨는데 이게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맞을 수 있는 이런 제형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떤 획득 부분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빠르게 팔릴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아까 말씀하신 것들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이런 쪽들이 전부 다 글로벌 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퍼런스는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판매 속도가 향후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의 직접 판매 확대 기조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곳들도 지금 진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대만 출시 준비를 하면서 지금 팔리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많은 곳들 물론 시장 규모는 유럽과 미국 이런 쪽들이 크겠죠. 하지만 그 외의 국가로도 다변화를 해나가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인 외형 성장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도 좀 살피면서 가격 라인까지 좀 잡아볼게요. 신약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를 결국 높이려면 바이오 시밀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결국에는 개발을 완성을 시켜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을 해야지만 외국인 기관들도 이 밸류 자체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노바이오하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ADC 개발 예정이 돼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분야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고바이오랩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죠. 고바이오랩과 지금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의 기업들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라니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경구형 아달리무마 약간 용어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AB프로의 양성 유방암을 타깃으로 하는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발 개혁을 체결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회사의 유보율 형태로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또 매수를 할 것이냐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네. 6월 달에 좀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18만 원에서 다시 121선까지 흐른 것 같아요. 우리가 121선이 일시적으로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밑으로 열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 저점 밑꼬리 부분 한 15만 5천 원 부근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단 수급의 전환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분할 매수한 뒤에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마이너스 13% 정도 진행하실 때 1차는 다시 전고점 부근인 18만 원 보고 그 이후에 추가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설정 좀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면서 참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시장의 각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